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주영이 현대를 만든 동물이 세디 떼는 거예요. 정주영이 이북 사람이야. 집이 가난해.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아버지가 붙들고 와. 또 도망갔어. 또 붙들고 와. 그래서 또 도망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냇가에 앉아있는데 청개구리가 막 뛰어올라와요. 수십 번을 실패하다가 성공해. 그때 그 청개구리를 보면서 아, 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이게 청개구리 철학이야. 할 때까지 하면 된다. 아, 그리고 어느 날이요, 그가 그걸 청개구리를 보고 도망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 나와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인천 부두야. 그때는 크레인으로 배가 도착하면 지금은 크레인으로 이렇게 내리고 크레인으로 싣고 이러지만은 그때는 지게꾼들이 수십 명이 배가 도착하면 쫙 올라갔다가 지게에다 싣고 쫙 내려오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게꾼 숙소가 있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냥 너무너무 가렵고 그래. 그래서 침대 네 다리 밑에 세수대 네 개를 놓고 물을 거기다가 담으니까 빈대가 못 끝나와. 아, 편안하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빈대가 물어.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물을 못 끊어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갖고 천장에서 떨어져. 그걸 보면서 빈대 철학이 나와. 한번 크게 하면 해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문제 없다. 거기서 빈대 철학이 나와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달걀 안에가 있는데 쥐가 와. 근데 쥐가 그냥 가. 왜 그러나 봤더니 한 명을 데리고 와. 그랬더니 자기가 달걀을 안고 두르노. 그러니까 다른 쥐가 꼬리를 물고 쫙 가서 달걀을 훔쳐가. 그걸 보고 정주영이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협력의 철학이 나와. 그래서 현대를 만든 동물이 청개구리 철학, 청개구리, 빈대, 쥐, 이것이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교수로 있다가 재직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런 체험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따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30대 초반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한쪽 유방에 가슴에 암 덩어리가 3개가 생겼어요. 종양이 3개가 생겼는데 피고름이 질질 흐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을 받고 한국에 있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한쪽 가슴에 암 덩어리가 3개가 생겼는데 피고름이 계속 흐른다고 그랬더니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이 권사님의 주일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부 때인가 4부 때 제가 설교를 하고 헌금 드리고 축도 앞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 가족이 외국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오늘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거리를 초월하셔서 병명을 초월해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날아가도 미국을 가려면 약 15시간 이상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가는 이런 머나먼 거리인데도 15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권사님이 오락다급한 마음에 4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체험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워낙 다급하니까 평소에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던 이 사람이 급하니까 가슴에다가 따님을 대신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유방암이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했는데 이분이 아멘 했습니다. 암 걸린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대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어요. 뜨끔한 그런 현상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딸이 병원에 왔는데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 것 암덩어리 세 개가 있는 거 확인했는데 오늘 왔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생각 속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접어버리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문제가 만났습니까? 오늘날은 병들었습니다. 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사람 치료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실에 나타나는 사건이 제게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왕의 신하가 아들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병원에 가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생일이 언제냐? 혈액형이 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무슨 약을 썼느냐? 이것저것 수십 가지 더 진단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도 필요 없어요. 너 아들 몇 살이냐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혈액형이 뭐냐 물어보신 적 없어요. 너 아들 무슨 병 걸렸느냐 병명에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왕의 신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틀길 거리 밖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인에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거리를 초월해요.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냐면 이 자리에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나왔어.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남편의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오늘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국민 엄마 그 김혜자 권사님이 아프리카에 30번을 저는 한 번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 30번을 다녀오고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는 국민 엄마 김혜자 권사님 알아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 김수미라고 그 욕쟁이 아줌마 있잖아요. 그 김수미가 보니까 그 남편이 부도를 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있을 때 김혜자 권사님이 아이고 여기가 아프리카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선교할 그 돈을 김수미를 줘가지고 그래 김수미가 이제 벌떡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나의 땅끝을 찾고 이 시대에 내가 그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3명인데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가 4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은 너무 가다가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가 예수님께 드릴 황금 유향 몰약을 못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늦게 도착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라 하고 옆에 있는 여자를 옆현내라 하고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다 뭐 아무리 날고 끼어도 아내가 누구냐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이 누구냐. 거의 남자들은 보면 이게 성공한 분들은 옆현내를 잘 만나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남자들은 보면 미친년을 만나가지고 여자가 현숙하지를 못하고 여자가 지혜가 없어서 여자가 날라리 같은 게 나타나니까 남편을 그냥 망해가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사랑을 받던 만큼 그게 든든한 미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부가 되었든지 내가 고아가 되었든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슈퍼맨을, 원더우먼을 좋아한 역사가 없더만 포만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좋아하시더만 보니까 이쁜 것들은 꼴값을 떨잖아요. 이쁜이 똑순이들은 지잘난 맛에 살아라. 그런데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한 것들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의지한다, 믿는다, 맡긴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산골 출신에 저는 뭐 본때가 없이 불신 가정에 저 혼자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스펙이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조건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눈에 띄면 돼요. 주님 앞에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인정받고 해도 주님 눈 밖에 나면 뻥이야.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유아 세례를 할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데 한 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기는 어렵대. 보통 얘기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애들 어릴 때부터 교회 끄집고 와서 교회 봉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상구 장로님은 어린 아들 딸을 딸은 경량이가 바이올린을 하고 아들 찬양이가 첼로를 할 때 어린 애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성가대 계속 이 스트링 반주를 시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경량이는 시집가고 찬양이는 결혼해서 전부 출가해서 이제 손자들을 낳았어요. 근데 저는 그 장로님 마음이 말이 딱 맞다 싶은 게 애들 앞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본을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 안 돼 그게. 그래 무조건 기도원에 올 때도 대불고 오고 교회 올 때도 교회 와서 찬양 대원을 시키고 주일학교 반사를 시키고 이것들을 자꾸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몸을 담게 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조직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의 평생을 제가 보았고 그 장로님의 가정을 제가 보니까 그 장로님은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아닌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그 집에 장로가 25명이고 목사가 13명이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도 어머니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애들 어릴 때부터 너는 성가대 해라, 성가대 반주해라, 너는 악기를 가지고 해라, 교회 너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 혼자 권사님 혼자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아들 때에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이게 수천 대까지 대를 이어서 오래오래 이어지는 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게 이 엄마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과부로 있었지만 조금 더 주저하거나 뭐 쭈릿쭈릿하거나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가는 항상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많은 사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아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사니 저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그 시기하자면 하나님 칠갑절의 권능을 주시고 백배로 복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자녀를 볼 때 제가 우리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엄마의 기도 엄마의 눈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김문호 목사 모친은 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권사를 안 시켜서 난 그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라고 봐요.
나는 그 목사님 아들 부산에서 결혼식 할 때 호텔 다 잡아드리고 시골에서 버스 두 대 온 거 내가 밥 다 사드리고 나는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의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서리 집사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는 평생을 서리 맞은 집사로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도 그런 종갓집에 불신가정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보살로 살다가 그래 예수 믿고 서리사 되고 그 셋째 아들이 이만큼 주의 종이 됐으니 다 우리 엄마의 눈물이요 엄마의 그 지랄 극성 맞은 그 사랑 덕분에 이만큼 제가 애찍게 목회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할머니가 되세요. 그런 어머니가 되세요. 그런 집사님이 되어서 집을 사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할렐루야.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들어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곱 번째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리아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마리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